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자맘입니다. 이렇게 예쁜 카페는 공주에 있는 청춘 카페 마곡입니다. 공주에 걷고 싶은 테마길 나태주 시인님의 거리가 있는데요. 그곳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청춘 카페, 바로 마곡 카페입니다. 밖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기자기한 모습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차 한잔 마시기로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느 카페처럼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요. 화려하게 꾸며지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소박함에 저의 눈길을 끌었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이곳저곳,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천정을 보니까 이렇게 석가래가 그냥 드러나 있는 모습 또한 더 멋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공방 작품이 있기에 여쭤보았더니 뒤에 공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선생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작품을 지금 잠시 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마다 이렇게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볼거리가 많았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것 또한 재미였답니다. 재미있었답니다. 또 뒤뜰로 나가는 이 통로인데요. 여느 카페처럼 이렇게 또 식물이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이곳 또한 막 화려하게 꾸며지진 않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또한 제 마음에 들었답니다. 나태주 시인님의 거리에 보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화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그냥 이 모습 또한 이대로 그냥 놔두셨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곳에다 화초를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영상에 담아왔답니다. 이렇게 통로로 나가는 그 길목에 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또 눈길을 끌고 볼거리가 되었답니다. 좁은 공간에 이렇게 피아노도 진열되어 있었고요. 뜰에서 정면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뒤뜰에는 화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곳에도 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것은 공방 안에입니다. 공방에 지금은 주인장이 없지만 덩그러니 비어 있는 이곳 또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볼거리가 많이 있었답니다. 소다맘이 다녀온 이 공주의 청춘 카페 마곡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